이번에는 네. 그 대놓고 여쭤볼게요. 대놓고. 네. 김종국 씨 아시죠? 네네. 우리 종국이 형이 결혼이 언제쯤 할 건지, 네. 결혼 운이라든지 앞으로의 행보라든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는 진짜 김종국 씨랑 그 송지효 네. 씨랑 진짜 만나고 있는지 나 그것도 궁금하네. 정으로 봤을 때 좀 어때요? 두 분의 궁합과 다 인연법은 있어요. 아 송지효 씨랑? 인연법은 인연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말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. 근데 원래 김종국 씨가 결혼이 있었으면 올해도 결혼이 있고 내년도 결혼이 있어요. 네. 근데 올해 내년 결혼을 안 하게 되면 2, 3년 정도는 뭐 혼인 운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. 결혼 운이.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혼인하게 되면 올 연말? 그리고 운은 있어요. 갑작스럽게. 이분은 갑작스럽게 할 거예요. 벼락치기로. 그리고 벼락 대신입니까? 벼락 대신이죠. 벼락치기로 어느 날 갑자기 한두 달만 이슈화돼서 갑자기 혼인이 되고 결혼이 되고 꼬린이 되고 근데 연말 크리스마스나 약간 그때쯤 보이네요. 아 그래요? 그럼 송지효 씨랑은 인연법은 있다? 연법은 있어요. 뭐 내가 여태 대놓고 내가 두 사람을 만나서 본 것도 아니어서 결혼한다 안 한다는 아닌데 인연줄은 있긴 한데 100% 이 사람이다 라고 하진 않아요. 내가 봤을 적에는 무조건 이 사람이 연애한다 이 둘이 만난다 라고 보이진 않아요. 그럼 거기 윤은혜 씨 아시죠? 네. 예, 김종국 씨랑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. 예. 그분하고는 궁합이 어때요?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윤은혜 씨가 좀 특이해요. 그래요? 좀 만나기는 뭐 잠깐 뭐 둘이서 뭐 연애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나기엔 윤은혜 씨가 좀 특이하지. 내가 봤을 때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종국 씨가 사다리를 타면 윤은혜, 송지효 이렇게 있다. 송지효 씨가 낫죠. 궁합으로 봤을 때도? 윤은혜 씨는 누랑 살기 좀 힘든 스타일이에요. 아 결혼 못한다? 아, 결혼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개성이 없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. 아.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자아나 자기에 대한 모든 게 되게 강해요. 그래서 결혼은 그런 사람이랑 하게 되면 좀 남자가 그냥 별 그냥 뭐 무능력하다 할 수는 없지만 남자 자기가 그냥 맞출 수 있는 남자를 만나 살아야지. 김종국 씨는 자기 개성이 세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춰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 결혼은 있다. 누가요? 김종국 씨. 예, 결혼은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있는데 그래도 놓치면 결혼은 쉽지 않겠는데요. 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윤은혜 씨랑 송지효 씨랑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? 결혼을 한다고 하면. 저요? 네. 누굴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송지효? 나도. 아 그래요? 응. 그래서 김종국 씨가 좋아하는구나. 일단은 결혼운이 있으니까 이제 올해나 내년 정도에 하는 거를 추천하고 송지효 씨가 잘 어울린다. 합은 뭐 잘 맞는데 100% 뭐 둘이 만난다 연애한다 이렇게 합궁 딱 돼 있는 거 보이지는 않고 뭔가 좀 다른 일이 좀 이해된 그런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. 알겠습니다. 일단 종국이 형이 결혼을 하면 내가 출기금대로 갈 수는 있는데 청첩장 한 번만 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부탁을 드려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